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화재안전특별조사단 3기 시민조사참여단 위촉식을 지난 12일 오후 2시 원주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발된 64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추진 배경, 사고 사례, 시민조사 참여단의 역할과 임무,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 화재 안전 재반 사항과 특별조사 운영에 관한 개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 공개 모집하였으며 참여한 구성별로는 일반 참여단 48명, 피난약자 참여단 16명으로 총 64명이 참여하고 이 중 피난약자 참여단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구성,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인복지관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투입조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조사단 3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활동 참여를 하며 월 2회 정도 특별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추진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